네, 안녕하세요.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하는 동생통사 강동원 TV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보실 영상은 북중 국경의 작은 마을입니다. 북중 국경을 다니다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볼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육안으로 보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망원렌즈로 바라보면 북한 주민들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실생활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북중 국경을 보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또 지금의 북한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오늘 마을은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디딜빵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또는 본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디딜빵아를 요즘 보려면 어디에 가야 할까요? 디딜빵아. 네, 바로 용인 민속촌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생활에서 이 디딜빵아를 사용하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발방아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한쪽에서 발로 이렇게 밟으면 다른 쪽의 절구가 이렇게 찧어진다고 해서 북한에서는 발방아라고 부릅니다. 그 발방아가 있는 마을 그리고 또 소가 끄는 수레바퀴에 걸음을 싣고 가는 북한 주민 그리고 그 수레바퀴를 한번 타보려고 또 쫓아가는 아이의 모습도 있고요. 또 한겨울이다 보니까 걸음 전투라고 북한에서 부르는데 그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북녘의 주민들도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겨울이니까 얼음판 위에서 얼음을 또 지치고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사용했던 썰매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발 썰매라고 하죠. 집에서 누군가가 아버지나 또 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줬던 그 외발 썰매인데, 스케이트를 우리가 타기 전에 그 외발 썰매나 또이 지치는 그런 썰매를 탔던 기억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북한에 저도 탈북민을 통해서 말만 들었는데, 집안에서 돼지를 키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돼지가 정말 집 마당에 있고, 뭐 동물 농장입니다.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 돼지를 실제로 또 이렇게 방목하기도 하게 되는데, 돼지가 엄청 큽니다.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렇게 평화롭고 한적해 보이는 마을이지만, 역시 압록강 근처이다 보니까 초소가 있고, 그 초소 옆에는 감시하는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마치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1950년대 6.25 전쟁 당시에 아주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인데요. 저는 영화 이 영상 속의 마을이 마치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1950년대까지 사실 거슬러 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막 길게 얘기하기보다 직접 영상으로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가 뛰어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이쿠, 넘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여기 여성들이 이렇게 방아를 찍고 있는 장면인데, 뒤를 돌아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지금 방아를 찍는 곳에 살펴보면요. 큰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지금 이렇게 여성 두 명이 발로 계속 뭔가를 밟고 있고, 여성 나머지 한 명은 앉아서 곡식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갑자기 소를 한 마리 몰고 오는 수레바퀴가 있는데요. 아이가 또 따라갑니다. 아마 이게 타고 싶어서 그런데 네, 매달렸습니다. 수레에 올랐는데요. 무게를 느꼈을까요? 뒤를 돌아보면서 네, 아이를 혼내는 장면이네요. 근데 이 수레바퀴의 바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어가 아니라 이게 지금 철로 만든 바퀴네요. 네, 아이가 역시 달려가서 네, 장난을 걸어 봅니다. 이 모습만 보면 우리 1950년대 네, 마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른 분도 또 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절구 찢는 모습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마 토끼 모양의 옷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명의 여성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어로는 디딜방아라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쪽에서 이렇게 발로 밟으면 반대편에서 절구가 찢어지는 그런 형태죠. 북한에서는 이것을 발로 밟는다 해서 발방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북한에서 이것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저는 또 굉장히 주목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원색 옷에 이 옷을 빨간색과 또 디자인이 된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어른들의 옷은 대부분 무채색의 옷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세 여성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그 성인들의 옷들이 저렇게 무채색임을 알 수가 있고 디딜방아를 조금 당겨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앞이 뾰족할 만큼 굉장히 많이 달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조금 더 옮겨서 마을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소가 수레바퀴를 지금 끌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아, 이 바퀴는 철바퀴가 아니고 지금 타이어로 된 바퀴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지금 걸음을 싣고 와서 밭에 뿌려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옆에 여성은 좀 젊은 여성인데 지금 바케츠를 들고 어디론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를 향할까 한번 네,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옆에서 아 여기였네요. 지금 보이는 요 국기가 바로 북한 국기와 최고 영도자를 의미하는 그 국기인데 여기는 군대 막사입니다. 보통 북중 국경에서 군대 막사에는 이런 국기가 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지금 군인들의 옷이 널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보시는 장면이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마다 그 겨울 때쯤 되면 이렇게 그 봄에 사용할 걸음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걸음을 이렇게 밭에 갖다 뿌리는 장면이고 여기서 아까 그 나온 여성은 지금 강변으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네요. 네, 강변 쪽으로 쭉 카메라를 옮겨 보면 아이들이 지금 얼음판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지금 얼음을 계속 깨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왜 얼음을 깰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왜 얼음을 깨고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강변에서 얼음을 깨고 또 물로 이렇게 흘려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저는 뭐 고기를 잡거나 또는 이게 물이 깊은지 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음을 깨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재미로 놀이로 얼음을 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도구가 썰매를 지칠 때 사용하는 그 막대기입니다. 보시면 끝부분이 뾰족하게 못이 박혀 있어서 얼음을 지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오른쪽에 바위 위에 있는 아이는 지금 썰매를 하나 네, 들고 있죠. 이게 아마 집에서 누군가 만들어준 썰매인 것 같은데요. 역시 이 부분에서도 옷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무채색의 옷을 입고 있고 여자 아이들이나 아니면 조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이 파랑색이나 빨간색의 원색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얼음을 이제 다 깨어서 저렇게 물에 이렇게 흘려 보내는 건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놀이로 저렇게 얼음을 깨서 또 물로 저렇게 떠내려 보내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학생 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외발 썰매네요,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 얼음 위에서 이렇게 썰매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썰매를 끌고 가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얼음 끝까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얼음이 깨어지면 그대로 물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지금 보면 물살도 굉장히 세고, 또 물도 굉장히 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연두색의 이 바케츠를 들고 나왔던 여성은 지금 강변에 와서 물을 떠서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지금 감시 CCTV가 있는 장면이고요. 그 초소 앞에. 네. 이 여성도 지금, 네. 여기가 바로 CCTV가 있는 거죠. 왼쪽에. 이 파란색 지붕이 감시 초소고, 이 철조망이고, 여기 있는 것이 바로 CCTV입니다. 네. 지금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고, 거기 문이 나 있어서 사람들이 물을 뚫어 강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자, 이 여성이 아까 분명히 빈 바게츠를 들고 내려왔었는데 이렇게 물한 동이를 이고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부터 이 강변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겨우 이물한 동이를 이기 위해서 이렇게 긴 거리를 또 걸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마을의 모습을 보면 네, 정말 그 시골에 아주 뭐 조용하고 고즈넉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H는 전봇대네요. 이게 나무 전봇대가 되어 있고 아까 걸음을 싣고 와서 이렇게 밭에 지금 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여성이 직접 삽질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여성도 지금 그 등에 물한 바가지를 이렇게 다시 마을로 와서 제가 한 30분 정도 지났다가 다시 이 동네를 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해가 이제 떠서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까는 조금 아침 이른 아침이라서 흐렸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이 장소를 찾았을 때 지금 보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산속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 네. 지금 이분은 그 수레 싣고 온 것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골목에서 지금 수레가 와서 이 군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렸던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H 기둥이 바로 전봇대의 모습이고요. 자, 이 수레에 싣고 온 것은 바로 장작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골목 안으로 지금 군인들이 들어갔고, 네, 이 맞죠? 수레에 싣고 온 것은 장작인데, 이 장작을 지금 집 안으로 지금 던져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아마 소가 소를 먹이기 위해서 갖고 온그 옥수수를 수확했던 옥수수 대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소에게 먹이로 주고 있고, 요 아이들이 아까 강변에서 놀던 아이들인데 지금 집 앞까지 이제 다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 수레 위에서 집 안쪽으로 담장 너머로 이렇게 뭔가를 던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작으로 보입니다. 장작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뭐 굴뚝에 연기도 나고, 재밌는 건이 집들의 형태를 한번 네, 보시죠. 여기 지금 보면 이집 안에 알록달록 빨래를 걷어놓은 것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를 지금 집 안에서 이렇게 그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돼지 두 마리, 한 마리 굉장히 크네요. 돼지 두 마리가 있고, 아, 그 옆엔 또 개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개가 있고, 그런데 집의 형태가 굉장히 뭐 지붕도 거의 지금 겨우 비만 가릴 수 있을 정도이고 거의 다 쓰러져 가는 그 농촌의 마을의 모습인데요. 네, 여기도 역시 개가 있고, 네, 재밌는 건, 이집 앞에 있는 이 태양열 집열판이 또 눈에 띄네요. 이것이 아마 그 태양열 집열판을 집 앞에 두고 이렇게 낮에는 두고 밤에는 또 걷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아까 보셨던 군인들이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군인은 모자를 굉장히 특이하게 지금 썼죠. 네, 산에 왜 올라갈까? 일단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네, 태양열 집열판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오른쪽. 아, 사람들이 골목에서 지금 계속 거름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생산된 그 거름을 아까 보신 수레에 옮겨 담아서 밭에 뿌려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도 보시면 여성들이나 남성들 모두 그 색깔이 없는 무채색의 그 옷들을 아주 똑같은 옷들을 입고 있고,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그 수건 같은 것을 머리에 둘둘둘 말아서 그 추위를 막는 그런 모습들을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마을의 모습이고요. 역시 아까 작업하던 장작을 옮겨주고 있던 그 사람인데, 지금 소는 계속 여물을 먹고 있고, 장작을 지금 집 안쪽으로 계속 옮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한의 그 농촌의 마을에 어떤 작업을 독려하는 그런 붉은 깃발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네, 전봇대죠. 지붕은 거의 다 뚫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산으로 올라갔던 군인들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한번 쭉 따라가 보면, 네, 여기에 있네요. 지금 군인들이 네, 작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벙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반쯤 잠기게 되는데, 손에 도끼도 들고 있고 또 곡괭이도 들고 있는데, 아마 벙커 작업을 지금 하러 온것 같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하얀색들이 다 옥수수 대를 잘라내고 지금 그 있는 터의 모습이고요. 아까 모자를 좀 삐딱하게 썼던 이 군인은 네, 기가 싫었는지 지금 장갑으로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벙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맞네요. 군인들 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지금 입고 있고, 이한 명은 지금 아마 상관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북한에서 말하는 개털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1950년대 타임머신을 타고 슝간 그런 느낌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와 또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 2편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저희가 봄에도 가고 또 여름도 갔는데, 2월에 갔을 때랑 또 4월에 갔을 때랑 7월에 갔을 때랑 같은 마을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국경 마을의 2편은 이 마을의 4월의 모습, 그리고
여름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의 캐릭터를 꾹 눌러주시면 구독 안내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다른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이 바로 통일입니다.